네, 오늘의 묵상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서 사실 40일이면 갈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40년 거기에서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가데스 다시 이제 그들이 광야를 쭉 유리하면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곳의 여정까지는 거의 38년 이상이 걸린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그러한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곳에 도착하니까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게 될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도자들을 갖다가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론을 원망합니다. 여기 이제 4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렇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원망합니다. 사실 지도자들은 이런 이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사실 굉장히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지팡이로 바위를 명하여 물이 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실까요? 거기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매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 보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를 반석을 두번 치니 그랬습니다. 반석을 두번 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반석을 명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패역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미 그의 말 속에서는 그의 분노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알수 있게 되죠. 참그 우리 영적으로 지도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보면은 참왜 저럴까? 저런 이 생각을 들게 되고 그런 생각에서 감정이 좀 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그런 이 감정을 이제 이렇게 잘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석을 갖다가 반석의 지팡이로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나왔습니다. 물은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모세도 이때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지도자들이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을 할 때에 사람들을 볼때 도대체
예, 그런 이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죠. 마음에 이제 분노가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의 분노와 그런 생각들을 움직일 때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 지도자들이나 그 어떤 이 사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사건을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물을 때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중하고 아름다운 이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그 온유함이 승했던 그런 이 사람도 백성들의 불평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했던 이 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우리가 귀한 교훈으로 남겨야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일 앞에, 어떤 현장 앞에 자기의 개인적인 사적인, 사견적인 그런 행동으로 행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